16비트 핑거펑크 편에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신 거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프리션과 재즈의 만남. 자 하상민님께서 그래서 저도 타치 PJ 매력에 아직 못 나오고 있어요. 못 헤어나오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톤 만들기도 너무 좋고 다양하고 프레션이 그립지도 않고 그래요. 정말 감취합니다. PJ 그 음악은 제발 틀지 마세요. P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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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신혜 선생의 노래 드리겠습니다. 자 네줄의 힘님께서 보내오신 댓글은 지금까지 이런 베이스 레슨 없었다. 이것은 강좌인가 토크쇼인가. 강좌도 아니고 토크쇼도 아니고 레슨도 아니에요. 그냥요. 자 항상 재즈 베이스만 쳐봐서 PJ 사운드가 무척 궁금했었는데 궁금증이 해결됐네요. 해결되셨다면 참 다행이네요. 네. 자 다음에 시간 되시면 재즈 베이스 톤 메이킹도 부탁드려요. 참 이태윤 선생님 사인 감사드려요. 평화로운 삶 살겠습니다. 베이직 베이스 화이팅.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아 사인 누구신지 알고 우리 최희철 선생님 지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트래블러님께서 보내오신 댓글 이진사 최도령 입문편 끝이 보이는데 실전편도 미리 사놔야겠네요.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죠.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트래블러님 감사합니다. 자 원더원더님께서 자 항상 보고 있습니다. 베이스를 연주하면서 놓치고 지나가는 부분들이나 이렇게 연주하긴 하지만 왜 이렇게 연주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몰랐던 부분들도 잘 알게 되어서 정말 유익합니다. 베이직 베이스라는 말이 정말 어울립니다. 정말 진심이 담긴 소중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라이딩 기타 라이딩 기타, 라이딩 베이스. 라이딩 베이스, 야. 아, 이분... 되게 유명한 쇼핑몰이에요. 아, 그래요? 네. 베이스 전문 쇼핑몰. 어우, 감사드립니다. 네. PJ 메인 인생 10년입니다. PJ 베이스를 메인 베이스로 연주하시는 네, 그런... 거기 대표님이 이제 강창용 대표님인데. 아, 강 대표님. 베이시스트예요, 베이시스트. 강 대표님, 감사합니다. 김다음님께서 보내주신 댓글. 요즘은 항상 P 베이스의 사운드가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예전에 프레션 베이스가 너무 거칠고 세서 별로다라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항상 대세가 있는 것 같아요. 킁킁 이태훈 선생님 비유가 너무 재밌어요. 입양한 딸내미라니 강의를 들으면서 위치에 대한 세심한 설명도 들을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MR로 듣고 연습했는데 역시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그 이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아주 가차이 아주 가차이 뵐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노인네 같이 얘기했나? 가차이. 노인네는 좀 노인네야. 뭐 무슨 옛날 말인가 했어요. 가차이. 그 다음에는 양태드님께서 보내주신 며칠 전에 다른 영상에서 프레션과 재즈의 차이를 여쭤봤었는데 이렇게 관련 영상을 올려주시니 반갑네요. 소리에 대한 제 개인적인 느낌은 P는 솔직하고 담백한 느낌이고 J는 약간 인위적 일렉트릭한 풍성함이 추가된 느낌이네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PJ는 P와 J가 적절히 섞이면서 조화로운 느낌이 듭니다. 이 재즈 베이스 소리는 어렸을 때 방구 소리라면서 동생이랑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 7분 4초에 있는 이 상황 속의 그 영상에서 예,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코링 킹킹 코코링 킹킹님은 이분이 남자분이실까요? 여자분이실까요? 너무 귀여운데 아이디가 코코링 킹킹님께서 보내주신 맨날 테크닉이나 카피하는 강좌만 보다가 이런 아름다운 강의 정말 좋아요. 정말 저도 코코링 킹쿵님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 다음에 경준서 서경준님이신 것 같아요. 그러죠? 네. 마지막 마무리도 멋지시네요. 마지막 마무리 저희들이 늘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였어요. 예. 네, yeah. Check it out. Cook beer.
컵비어 맞죠? 꼭비어. 네. 꼭비어님께서 제 베이스 같은 경우에 두 픽업 모두 스플릿 코일 픽업, 즉 프리시전 형태의 픽업이 달려 있었는데 아주 매력적인 사운드를 내어줍니다. 그렇죠. 일단은 프리시전 형태의 픽업이 달려 있으면 이제 남성적이고 굉장히 씩씩한 소리가 나는데 이 소리로도 그 아주 전체적인 그런 스타일을 아우르는 그런 베이스 연주를 하실 수 있으면은 더더욱 완벽한 프리시전 매니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슈아 밴드님께서 조슈아 밴드님께서 핑거 펑크 해주셨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그 핑거 펑크 핑거 펑크 예. 그거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저 영어가 우리 사우스 코리아에 와서 지금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유학파는 아니고 순수한 국내파라 핑거 펑크 이런 거 발음 굉장히 약해요. 하지만 LA 뉴욕 가면은 말 굉장히 많이 해요. 식당이나 악기점에서. 예. 그 다음에 주디 세실리아님 세실리아 김 이분은 제가 아는 분이고 제가 아주 잘하는 분인 것 같은데 앨범은 언제 나와요? 기다리고 있어. 어 자기야 앨범 벌써 나왔어 얘. 어? 예 앨범 나왔어 얘 지금 얘 저 음원 사이트 들어가 봐 뭐 벽스나 뭐 메롱 뭐 벽스 저 지미 뭐. 네이버 지미 아따 지미 뮤직 이런데 지미 뮤직 그리고 저기도 있더라고 그 뭐지 사과 뮤직 사과 뮤직도 있고 네. 자 인민 베이스 이분은 어제 뭐 저기 저 뭐야 저 저국에서 이분은 이제 공화국에서 내려오신 분도 아니고 왜 인민 베이스로 하시는지는 모르겠단 말입니다. 생각보다 소리가 좋단 말입니다. 생각보다 소리가 좋다는 거는 뭐 생각은 소리가 밸류라는 얘기란 말이니까 뭡니까? 기딴식으로 말씀하시면은 아우집니다. 자 제이크 912님께서 PJ 베이스의 매력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아쉬웠는데 이런 영상이 올라오니까 또 반가움이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성낙원님께서 샀어요. 베이직 베이스. 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뜻한 온정을 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자, 레이트나잇님께서 이 영상 덕분에 다시 한번 P7으로 마음을 붙였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P 플러스 J, 어? PJ 슬랩 소리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제 엘더냐 애쉬만 남았네요. 유튜브 전체 클립 중에 PJ 픽업 소리를 이 정도로 친절하고 명쾌하게 설명해 준 영상이 정말 없었어요. 그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엘더냐 애쉬냐 너무 따지지 마세요. 소리가 좋고 자기 몸에 착착 붙고 마음에 들면 되는 겁니다. 레이트나잇님 한국 사람만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귀한 영상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하는 베이스 앨범 다섯 곡 모두 구매해서 다운받았습니다. 오 고맙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는데 특히 긍정의 힘 리듬과 사운드가 참 좋네요. 이 곡에서 베이스는 어떤 악기로 어떻게 세팅해서 연주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늘 레코딩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72년 재즈 베이스 선버스트 재즈 베이스로 연주를 했답니다. 자 다음에 준이님께서 보내오신 댓글 재미있고 유익하고 핵심을 찌르고 경험이 묻어나고 군더더기가 없고 유머스럽고 실뚱나지 않고 그냥 봐도 재미있고 대한민국이 이런 퀄리티의 베이스 영상 레슨 영상이 있다는 거 두 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인사 한번 감사합니다. 아 책이 없네. 자 준이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JS님께서 JS1님 거인 것 같은데 JSI구나. 네. 두 분께서 장르에 따른 톤 메이킹 3밴드 기준으로 해서 이퀄라이즈를 어떻게 잡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두 분께서 가수 라이브 세션 하실 때 어떤 이펙트를 쓰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그런 걸 알기 전에 연주를 잘하는 것이 먼저이지만 그래도 궁금합니다.
3밴드 기준으로 이퀄라이저를 어떻게 잡는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냥 가운데 놓고 쳐요. 12시 그쵸? 방향에다 놓고 치고 플랫하게. 네, 플랫하게. 그리고 볼륨이 작으면 앰프에서 올리거나 엔지니어한테 볼륨을 더 올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라이브 세션 하실 때 어떤 이펙터 쓰? 이펙터 저는 안 쓰고요. 가끔 이제 그 코러스 걸어서 쓸 때가 있는데 네. 뭐 지극히 안 쓰고 뭐 별로 특별한 이펙터는 안 씁니다. 코러스 어느 때 쓰시나요? 코러스가 이제 슬랩이나 이제 뭐 프렐레스를 네. 할 때 이제 좀 쓰는 편이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베이스키드님께서 보내오신 두 대가의 영상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베이스키드님 감사합니다. 병원 지병원님이신가? 예, 병원님 영상이 볼수록 빠져듭니다. 저도 빠져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댓글이 그 저희 최희철 선생님과 영원의 베이스 이태윤이한테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물론 뭐 악플도 뭐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는 돼 있지만 악플은 반드시 찾아낼 거야. 전 싫어요. 찾아낼 거야 악플. 근데 중요한 건 뭐 우리가 이 베이스를 중심으로 음악이라는 우리 대중 음악, 우리 파퓰러 뮤직 우리 이렇게 하나 된 이런 그 아주 아름다운 공간에서 네. 우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할 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질문해 주시고 뭐 또 서로 같이 공감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네. 우리네 인생 허송 세월 말고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싸우지 말고 그저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도 바쁜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네. 이만 댓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